당신의 건강을 지킬 완벽한 해결책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녹색의 꽃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브로콜리가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처럼 흔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한 브로콜리에 빼놓을 수 없는 효능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동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또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채소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감소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과다 섭취했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브로콜리에 포함된 고이트로겐이라는 화합물 때문입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브로콜리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줍니다. 바로 찬물로 헹궈 색을 유지하고 아삭함을 살려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약간 볶다가 브로콜리를 넣고 살짝 볶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콜리는 그 자체로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채로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